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와의 대담을 방송했습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하는 등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런 한일 정상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결정적이었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까? 파탄이 났습니까? 이거부터 묻고 싶고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저희 아버지를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 경제 발전의 열매를 같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자립 경제, 자주 국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위안부 의 과거를 과거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그때그때 어떤 뭐 배상 같은 어떤 그런 그 보상이 가지는 못했다 해도 나라의 더 큰 그런 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이웃에 대고 자꾸 탓하지 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한 것을 우리가 그 위안부의 그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한 그런 뉴스만 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좀 정치권에서 하는 말만 주로 언론에 실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뉴스뿐이었을 테지만 또 그런 뉴스가 나가기를 아주 좋아하는 또 세력들과 우리가 지금 맞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본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정부가 출범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버지를 비롯한 각 국회의원들의 그 선친들에 대해서 친일 거기다가 또 반민족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 이래 그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뭐 발표해야 된다. 또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죠. 직속 산하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를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예. 그런 거를 두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박근혜 의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그 정쟁에.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재직 시 지난 1948년도에 반민 특위. 그래서 반민족 행위 반민 특별 위원회.
반민족. 네, 그런 반민특위라는 기구에서 모든 문제들, 과거사에 대한 걸 다 처결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20년 후에 아버지 시절에는 일한 국교 정상화를 하셔서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미래를 향한 그런 이웃으로 출발한다, 새롭게. 이렇게 네,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뭐 한번 바람을 피고 또 이웃이 있다면 이 바람을 핀 남편한테 계속 화해한 후에도 그거를 계속 타박한다든가, 또 우리 그저 이웃이 있다면 네, 그 이웃이 옛날에 우리 집안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시대에, 선친 시대에 다 이제 화해한다는 어떤 걸 표방하고 다 했는데도 그 다음 대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역사를 이렇게 후퇴시키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익에 피해를 줄 뿐이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 그거는 네, 참 남의 나라, 먼 나라에서 볼 때 우리가 한 동네에서도 이웃하고 자꾸 서로 타박하면 창피하듯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 참 국가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재직 시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일하셨을 때 그때 작고하신 그 히로히토 천황께서, 천황 폐하께서 그 전두환 대통령 각하 네 분 앞에서 통석의 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일본하고 한문을 쓰는 것은 똑같이 쓸 것입니다. 애통하다 할 때 통자와 애석하다 할 때 석자, 통석의 염, 생각 염자를 표현하시면서 과거 6세기, 7세기 때 일본 황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일본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라와 백제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국가를 네, 건국한 것으로 이렇게 물론 그전에도 다 있지만 야마토인가요? 제가 역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 알고 있는데 반세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은 우선 어떤 관점에서 전 이해하고 싶으냐면 일본의 상징은 총리가 아니고 천황 폐하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도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일본 그 자꾸 뭐라고 하면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물론 아버지가 공인이셨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시해 이제 암살한 것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셨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저하고 친한 친구나 그분들의 유족이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그분의 묘소를 참배했다 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박근영님의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러면요 제가 우리 가족에 대한 뭐 소위 비리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단속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 일본을 왜 갔다 이런 거는 다 보고를 받으시고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에 특히 그 뭐라고 그러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친일은 전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친일을 하고 친밀을 해야지 그 친북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친북을 한다면 그거는 그거는 그 우리 제왕적 헌법으로 모셔야 될 우리 국가 국헌을 위반하는 이적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가 뭐 좀 좋은 일 좀 해보려면 찬물 끼얹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죠. 가까워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일본과 한국 군사동맹을 방해하는 사람들. 네. 지혜로운 분들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네. 청와대는 박근령 씨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전희입니다.